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경기 민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배워봤는데, 오늘부터는 경기 민요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창부 타령을 시리즈로 매주 한 곡씩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민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민요는 예술 음악의 대칭으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하고요. 또 작사 작곡가를 알 수가 없으며 주로 일노래, 놀이 노래가 많고 사상, 생활, 감정 등을 주로 담고 있어요. 민요의 분류를 보면 경기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동부 민요가 있어요. 네, 이제 경기 민요는 맑고 깨끗하고 경쾌하고 부드럽고 아주 유창하면서 서정적이고요. 남도 민요는 굵은 목을 떨어내는 그런 발성과 떠는 목의 농음과 찍어내는 전타음의 처리가 아주 많은 기교를 요하는 그런 노래예요. 아주 구성지고 그런 노래죠. 그리고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로서 비음을 많이 사용하고, 또 강원도 동부민요는 강원도 경상도 일부 지방의 민요인데, 경상도는 되게 남성적이고 씩씩하고 씩씩한 느낌이 이제 그런 곡이 많고, 또 강원도 민요는 잔잔하고 아주 애잔한 그런 곡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볼 노래는 경기 민요 중에서도 이제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창부타령을 배워보겠는데요. 창부타령은 무당의 소리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고요. 창부는 무당의 남편을 말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이 노래가 점차적으로 세상에 이제 널리 퍼지면서 경기 민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노래가 됐어요. 이제 보통 우리 민요는 매기고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 창부타령은 독창으로 한 절씩 기교를 이렇게 부리면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부르고, 마지막으로 경기 민요의 특징은 맑고 깨끗하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창부타령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요거 창부타령 오늘 배우실 노래는 기다리다 못하여서, 요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여기 새벽별 찬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님은 정녕 간 곳 없고 명월조차 매발갔나. 생각 끝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긴 밤만 세웠노라. 네, 여기 님을 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님은 정녕 간 곳 없고 명월조차 외발갔나. 그러니까 밝은 달을 말하는 거고, 또 여기 이자 이제 이래 했더니 그대의 화용만 어른거려 이랬어요. 그대의 화용이 뭐냐면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말하는 거야. 잊으려고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주 예쁜 그런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는 거죠. 자, 그런 노래인데,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국거리 장단.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리라.
떴더니 새해 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행여나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님은 정녕 간 곳 없고 명월조차 배발갔나.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 밤만 세웠노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한 장단씩 끊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놓지는 못하리라. 어이.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시작. 기다리다 못하여서 기다리다 못하여서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해 벽별 찬 바람에 시작. 새해 벽별 찬 바람에 새해 벽별 찬 바람에 새해 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행여나님이 왔나 행여나님이 왔나 행여나님이 왔나 행여나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님은 정녕 간 곳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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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월조차 왜 밝았나 명월조차 왜 밝았나 명월조차 왜 밝았나 명월조차 왜 밝았나 생각 끝에 한숨
놈이요 시작 생각 끝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긴 밤만 세웠노라 긴긴 밤만 세웠노라 네. 자, 한 장단씩 했고 두 장단씩 이어서 나갈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이.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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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벽별 찬 바람이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새 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새 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새 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행여나 행여나에서 행여나 이렇게 거기서 행여나 님미 님미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자 시작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 님은 정녕 정녀로 해서 정녕 이렇게 되죠 님은 정녕 간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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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명월 월 이렇게 명월조차 왜 밝았나 시작 님은 청년 간 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그렇죠 님은 청년 간
한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님은 청년 간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그렇죠.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시작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밤만 세웠노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밤만 세웠노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널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널지는 못하리라 네, 두 장 단씩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장 단씩 나가볼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 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여기까지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이. 기다리다 들었더니 새벽별 찬 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님은 청년 한 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님은 청년 한 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 밤만 세웠노라.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 밤만 세웠노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 자,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펄렁 날 속였네. 행여라 님이 왔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님은 청년 간 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맞아 맞아 맞았더니 그대 화용만 어른거려 긴 긴 밤만 세웠노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다 창부 타령 기다리다 못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